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뉴스 TV 한성욱입니다. 셀트리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오늘 하루도 장중에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집중해서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요. 바로 셀트리온을 지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좀 아쉬운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결국 변화를 하느냐 이렇게 안정을 취하느냐 이러한 좀 갈림길에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 포인트를 한번 쭉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 번씩 들어봐 주세요. 우리 제주분들 여러분들 제가 전 약속 다 시켰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수익 내드리겠다 약속 드렸고 오늘도 수익 내드렸고요. 오늘도 수익 내드렸고 추천드린 종목 다섯 종목 다 수익 청산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제 말의 무게를 알고 있고 제가 말한 걸 지켜야지만 이런 사업 또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조분들이 주가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주도주 매매를 그렇게 따라오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분들께서는 다 수익도 보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중도 줄이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지켜만 보고 계셨던 분들도 그분들처럼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보다는 한번 매매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가입하라는 말씀 드리지도 않습니다. 예,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아니면 아니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을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5,500원 구간에 돌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 전저점이 57,880원이죠. 조금 이제 슬슬 근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국내 제약바이오의 변화냐 안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건데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너 기업의 경우에는 사내이사 선임 여부가 경영 승계하고 직결되는 만큼 관심도가 좀 많이 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제약바이오 기업의 이제 사내이사 임기를 이렇게 한번 쭉 보면 6곳이 3월 임기가 만료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HLB, 유한양의 한미약품, 뭐 한미사이언스 이런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좀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면서 대부분 3월 대부분의 기업이 기존 온라인 방식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변화와 안정이라는 기로에서 사실 많은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국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의 양내 산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도 모두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어떤 사람이 이 경영권을 잡느냐가 회사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예시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찌감치 안정을 택했어요. 3월 17일로 예고된 주총에서 존림 사장의 재선임 안건을 상정을 했고요. 노균 부사장의 이제 사내이사 신규 선임도 좀 진행이 될 예정이죠. 이제 2020년도까지 회사를 이끈 뒤에 이사회 수장을 이제 맡았었던 이런 김태현 회장도 3월 임기가 만료가 돼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우성 부회장, 신민철 부사장, 이혁재 전무까지 핵심 경영진 3인방이 모두 임기를 만료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기 부회장은 15년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상임 멤버죠. 그래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대우자 동차에서부터 함께 근무를 좀 해왔었던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들이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가 이제는 좀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번 3월 이후에 경영 자체를 공격적인 투자와 공격적인 이런 사업 확장 이런 키워드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구조에 이런 바탕이 되는 인원들을 기반으로 움직여줄지에 대해서는 좀 판가름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는 사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군은 아니에요. 대신 그동안 해왔죠. 그동안 어떤 걸 해왔잖아요.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직판이라는 루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로 인해 어느 정도의 뭔가의 결과물과 가시적인 그런 부분이 이번 연도부터 좀 창출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중요한 키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주주분들. 뭐 오늘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건 저는 지키고 있고 지켜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여러분들 허민지 TV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저희 허민지 TV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잡고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예정이니 뭔가 홀로 매매하시다 힘드신 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부터 들어오셔서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허브인제 TV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으시고요.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드리는 주도주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 주도주 매매라도 조금씩 차근차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해왔으니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